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김치 한번 담궈보겠습니다. 얼갈이는 먼저 뿌리를 잘라내고요. 가의 겉잎은 떼내주시고, 속만 해서 세 토막 정도로 잘라줍니다. 얼갈이 우거지는 버리지 마시고, 삶았어, 된장에 무쳤어, 된장국, 된장 우거지국 끓이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얼갈이는 두 단입니다. 이렇게 다 다듬은 얼갈이는 물로 한번 씻어서 소금을 쳐주겠습니다. 여린 배추는 많이 주무르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한 번만 씻어서 소금을 쳐주시고요. 소금을 친 후에 숨이 죽으면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두세 시간 후에 배추에 절여진 상태를 봐가면서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1시간 정도 후에 물로 깨끗하게 두번 정도 씻어 줍니다.
배추는 이렇게 건져 두시고요. 이제 잡살풀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잡살가루는 그냥 넣지 마시고요. 100ml의 물에 잡살가루 한 스푼 반을 넣어서 잘 저어 주시고요. 물 200ml를 냄비에 올려서 팔팔 끓고 있으면 잡살가루를 부어서 풀을 끓여 주시면 됩니다. 통마늘 20개 곱게 갈아 주겠습니다. 홍고추 15개입니다. 곱게 갈아 주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잡살풀 끓여 놓은 거 넣어 주시고요.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한 컵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 종이컵으로 반 컵 들어갑니다. 설탕 두 스푼 넣겠습니다. 생강가루 반 스푼 넣겠습니다. 곱게 다져놓은 홍고추와 마늘 넣어서 맛있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얼갈이 김치는 이렇게 담으셔서 약간씩 들어서 산초가루를 뿌려서 드셔도 아주 맛있습니다. 고춧가루가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김치를 담아 놓으면 더 빨개집니다. 그리고 간은 싱겁게 되었다면 액젓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비벼주시면 김치가 완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